이 작품은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대리석 작품인데, 오늘 이 작품을 클로즈업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던 우리 헛목걸이가 치킨이하고 싸운 뒤로 죽었다가 다시 기도해서 살렸는데, 끝내 한 일주일 더 살다가 참 다시 천국으로 갔습니다.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온 가족이 다 우울한 상태지만 이 작품이 오늘 가슴에 와 닿네요.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조각 작품이 마음에 와 닿는 날이에요.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 남편이 그 허목걸이를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처, 저 산기도하는 기도처에 갔다가 묻어주고 왔어요. 날마다 이제 기도하러 가면 우리 헛목걸이를 만나게 되겠죠. 헛목걸이 이름은 우리 말라무트 허스키를 참 새끼를 낳는데 아홉 마리를 낳았어요. 근데 다 새목걸이를 채웠는데 우리 헛목걸이는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헛목걸이를 채워가지고 그 이름이 된 거예요. 너무 속상하죠? 헛목걸이를, 그래서 헛목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 헛목걸이를 제물로 받으셨다고, 큰 괴간에 그 괴를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. 밖에는 비가 오고 있네요.